어머니랑 동생이랑 왔었을 때, 아, 여기는 제가 여행 기획자로서 정말 손님들 많이 모시고 와야 되겠다. 원래 제가 유럽 쪽을 전문을 하지만, 일본의 나오시마 예술 기행도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집을 통해서 모시고, 오늘 다시 오랜만에 들어오게 됐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 여행객자 강정모입니다. 최근 저는 나오시마 예술 기행을 기획했고, 여행자분들을 모집해 함께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은 정말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잘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즐거웠던 여행의 기억과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나오시마로 함께 떠나보시죠. 일본의 혼슈 섬과 시코쿠 섬 사이 세토내해 안의 작은 섬들 중 하나인 나오시마는 과거 여느 어촌 마을들처럼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경기 침체를 겪었었지만 섬 전체에 심어진 예술로 현재는 현대 미술의 장으로 탈바뀜했죠. 그 중심에는 일본의 교육 기업인 베네세 코퍼레이션의 설립자인 후쿠다케 소이치로가 있었는데요. 후쿠다케 소이치로는 예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술가, 건축가, 큐레이터들을 섬으로 불러들여 그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 프로젝트를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마 여행에는 그 중심의 예술과 건축이 있죠. 그리고 쿠사마 야요이의 상징적인 노란색 호박부터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지중미술관, 이유환 미술관 등 섬의 곳곳에 설치된 예술 작품들과 건물들이 언제나 방문객들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구를 통해 나오시마에 도착한 후 우리 그룹은 숙박을 위해 베네세하우스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 호텔 역시 현대 미술 설치물과 박물관 컬렉션을 갖춘 대규모 베네세 아트사이트의 일부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죠. 세토내해가 보이는 낮은 언덕에 위치한 호텔은 건축적 순수미가 돋보이는 노출 콘크리트와 목재와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고 있으며, 건축과 자연의 조화로움이 돋보이는 외관은 우리를 더욱 들뜨게 했습니다. 문제는 테라스 방식도 되게 독특하죠. 와우, 멋있다. 아, 이사님, 어때요? 어때? 너무 좋죠? 네, 내가 얘기했잖아. 어저께 유메부타이도 좋은데. 깔끔한 라인의 중성 색상, 심플한 가구로 꾸며진 평온함을 강조한 호텔의 객실도 매우 인상적이었고, 전체적으로 미니멀하게 절제된 디자인과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천연 소재, 그리고 예술과 연결짓는 자연 환경까지 방문객들이 휴식과 사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이제 여기 베네세 하우스에 묵으면 저녁 밤늦게까지 베네스 뮤지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이랑 같이 베네스 뮤지엄에 가서 작품도 안내를 드리게 될 거고요. 미술관 관람할 거고, 그리고 내려와서는 바로 네, 테라스라는 레스토랑이 있죠.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인데 오늘 저녁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술 관람하고 내려와서 세토내해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저녁 식사를 프렌치 코스로,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미술관이라든지 이유환 미술관 본격적인 이 나오시마 섬에서의 예술 기행은 내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미술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 후 우리 그룹은 바로 언덕 위에 자리한 베네세 뮤지엄으로 향했는데요. 베네세 뮤지엄 역시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고, 뮤지엄 내에는 자코메티, 리처드 롱등 대규모 현대 미술 컬렉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여행에서 제게 가장 큰 임팩트를 준 작품은 브루스 나우먼의 100가지의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100개의 네온 조명으로 쓰인 100가지의 문장, 공통적으로 모두 죽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노랗게 죽다, 먹다 죽다 등알수 없는 의미로 채워져 있었죠.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삶과 죽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은 밤거리의 네온사인처럼 문장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이내 클라이맥스처럼 일제히 모든 사인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불을 밝힙니다. 하지만 이내 소멸되고 말죠. 작품 앞에서 저는 꼭 제 생명의 에너지를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꺼진 불빛을 바라보며 소멸된 제 죽음을 마주하기도 했죠. 하지만 강렬한 마지막 빛을 바라보며 비록 일시적인 삶이지만 그 삶을 포용하고 감사해야 함을 제 생명에 대한 명확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오시마에서 이렇게 인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우리 그룹은 모두 베네세 호텔 내 프렌치 레스토랑인 테라스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안에서 서로의 경험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세토네와 일몰을 배경으로 쿠사마 야요이의 화사한 노란색 호박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덩이의 행복처럼 덩그러니 서 있는 호박은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도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한다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죠. 마치 우리 삶 가까이에 늘 존재하고 있는 예술처럼. 다음 날에도 우리 그룹의 예술 기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오시마를 방문한다면 꼭 들려야 하는 지중미술관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이우환님의 작품과 안도 다다오의 합작 설계로 만들어진 이우환 미술관, 그리고 폐허가 된 빈집과 낡은 염전 창고 등을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이에 프로젝트 사이트를 산책했습니다. 그렇게 박물관, 갤러리, 야외 설치물들을 거닐면서 섬의 변화에 기여한 예술가들의 순수한 창의성과 상상력에 감동했고 또 베네세 뮤지엄의 이센 레스토랑에서 다시 한번 미식이 주는 순수한 감동을 만끽했죠. 나오시마로 여행을 가신다면 바쁘게 돌아가던 심장 박동을 살짝 느긋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팍팍한 삶에 지쳤던 우리의 영혼을 위해 천천히 오래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선명하게 살아있음을 감각해보는 것이죠.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Joy that once held all my love is now below me, and the dreams I dreamt on a brighter day don't shine like they used to, 'cause the winter came, blew my fears away. I still need you.